고성군이 농축산 도시 고성을 목표로 축산혁신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. 축산혁신추진단은 지난 13일 선정된 신성마을 스마트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과 축산가공식품 기업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. 고성군은 오는 2022년까지 도축과 축산식품 가공 분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축산업 발전의 성장 발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